문석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. 박 과장. 예. 넌 나가 있어. 아, 네. 전무님, 저를 왜 부르시는 거죠? 본사에 자주 오니까 대마그룹 일원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. 그런데 일과 시간에 이렇게 자꾸 부르시면 정복동 사장님 눈치도 보이고 좀. 문석구,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. 예? 소감이 어때? 소감이라뇨?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간 착실하게 뿌려놓은 떡밥을 회수하는 소감 말이야. 요즘 어린 친구들에게선 찾아보기 힘든 대담함과 참을성이야. 전무님, 저는 지금 전무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... 쪼다 행세 그만해. 네가 이겼으니까. 사장님,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석구 씨가 천리마마트를 걸고 딜을 하러 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... 조 대리 의외로 사람 보는 눈이 없네. 네? 문석구 점장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야. 문석구. 엄석대 인터넷 전산과 키보드 워리어 전공. 대마 유통에 입사. 안녕하십니까. 신입사원 문석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 위로 줄줄이 세 명이 사표를 던지면서 넌 3개월 만에 점장이 됐지.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점장이 된 걸 기뻐할 게 아니라 내 위의 선임들은 왜 사표를 던졌을까에 주목을 했을 거야.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. 뭔가 수상했다. 이곳은 장사를 하려고 만든 마트가 아니었다. 나의 윗선임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나간 건 잘못했다간 자기가 몽땅 덤터기를 쓸까 봐 튀어버린 거란 걸 금세 알 수 있었다. 그런데 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. 돌아가신 엄마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대마그룹의 계열사 천리마마트. 내겐 바늘구멍 같은 기회였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은 절실했다. 넌 천리마마트의 점장이 되는 걸 받아들였지. 그리고 바보 행세를 하면서 버텼어. 한편으로는 차곡차곡 비리의 증거들을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너에게 강력한 한방이 되어주길 기대하면서. 그러던 어느 날 정복동이 나타난 거야. 자네 전임들 말이야. 점장 발령 나자마자 줄줄이 3개월 안에 사표 쓰고 나가버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나? 정복동이 여길 왜 왔을까?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? 넌 짱구를 굴렸겠지. 잘 모르겠습니다. 자네 참 유능한 인재세. 그러다가 정복동이가 네 맘대로 요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냥 계속 바보 행세를 하기로 했어. 근데 그때 바로 내가 문석구 네 앞에 다 아장 아장 나타난 거야. 네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. 네가 손에 쥔 패드를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그냥 된통 당하기만 하는 건지 애매하던 그 시기에 그때 멍청한 대마그룹의 전무가 네 앞에 딱 나타난 거잖아. 내 말이 막...
웃어. 네가 웃어.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. 네가 감히 내 눈앞에서 날 비웃어. 전무님 혹시 오늘 점심 때 아구찜 드셨습니까? 나를 미행까지 했어. 잠깐만 뒤쪽 돌아보시면 아까부터 뒤돌아서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바지에 저게 영군의 아구찜 영구하고 라임이 딱 맞는 게 저분이 진짜 웃음 참다가 죽어 아이고 배야 아니 제가 어떻게든 괜찮아지려고 머릿속으로 애국가를 계속 부르는데 너 내 말을 듣기는 했던 거야? 무슨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?